오늘 수업을 했는데 이해가 잘안 된다. 마음 편히 먹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상 로그 문제가 우리 내신엔 안 나올 거야. 라고. 아니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그걸 한번 뭐? 그냥 시험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짐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다고 올해가 나온 안 나온지 나온지 어떻게? 그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모레고 재작년에 한번 나왔어. 인정은. 자, 가봅시다. 상용 로그. 상용이란 말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죠? 그러니까 항상 자주 사용되는 로그예요. 오케이? 됐니?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밑이 10짜리 로그예요. 오케이? 밑이 10짜리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요. 됐니? 그래서 자주 쓰니까 마치 헤이 우리가 3승분 루트 8아 그러니까 뭐 9하면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인데? 9가 되는 수야, 그지? 됐니? 근데 얘는 그럼 제곱해서 7이 되는 수지. 원래 뭐가 붙어야 돼? 2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이죠. 왜? 자주 쓰는 제일 자주 쓰는 게 제곱이라서 였다고. 됐니? 그래서 밑이 10짜리 로그인 상용 로그는 밑을 생략해서 써요. 그러니까 로그 10에 2라고 안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로그 그냥 2라고 써요. 됐니? 일단 밑이 생략돼 있으면, 밑이 없으면 밑이 몇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1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잠깐만. 근데 왜 10을 썼을까요? 왜 밑이 10짜리 로그를 굳이 얘가 상용 로그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 가장 대략적인 숫자를 알기가 쉬워서 네? 그래서 대략적인 숫자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일단 그 로그 10에 얼마 하면 뭐 얼마가 그 숫자가 몇 정수 부분을 알기가 쉬워서 너 예를 들면 로그이면 그럼 얘가 대략 몇인데? 0.14는 말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로그 3에 5면 몇인데? 1과 2 사이라는 건 알고, 뭐든 상관없이 알수 있지 않냐? 그 정도는? 그렇지 않냐? 10이 네. 가장 자주 쓰이는 숫자잖아요. 이런? 자주 쓰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좀더 구체적으로, 자주 쓰인다? 가장 그게 생각 복잡한 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00할 때와 거기도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있어도 없어서 안 되는 숫자잖아. 굳이요? 그러면 저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 뭐 저희가 전에 문제 풀고 있는데? 킥킥법 봤구나.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쓰는 수체계가 지금 현재 10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이 커질수록, 그쵸, 단위가 바뀐다는 거죠. 맞아요? 됐니? 우리가 10배씩 될수록 자릿수가 하나씩 올라가죠. 10진법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사실 쓰는 숫자는 0부터 9로 표현을 하죠. 그죠? 될까요? 자, 그래서, 공대 애들한테는 상용 로그가 밑이 10짜리가 아니라 밑이 2짜리예요. 왜? 그치, 이진법. 디지털이거든. 0과 1로, 그치, 수들을 표현할 거거든. 됐니? 이공계 애들한테는 밑이 2짜리 로그가 상용 로그예요. 2는 뭐냐면 자연대수라고 하는 놈인데, 2.718 어쩌고저쩌고 하는 놈인데, 걔를 많이 씁니다. 미분 적분할 때. 그래서 밑이 2짜리 로그를, 그러니까 로그 2의 x를 굳이 ln x라고 써요. 이게 ln이 자연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니?
오케이. 어쨌거나 근데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체계는 뭐니까 십진법으로 구축되어 있으니까.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용 로그, 밑이 십자리 로그를 사용해서 우리는 뭘 얻고자 하느냐?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에 관한 정보예요. 아씨. 아, 갑자기 순간 이거 쓰다가 갑자기 웃기네. 너이 새끼야. 소파는 왜 저기 가 있는 거야, 새끼야? 아, 씨. 저기 혼자 저기서 열심히 나 단어를 배우고 있는 게 너무 웃겼어. 야, 이 새끼야. 자, 수에 관한 정보를 판단할 겁니다. 오케이? 됐니? 자, 구체적으로 뭘 얻고자 하냐면요. 첫 번째는 자릿수를 알고 싶어요. 몇 자릿수인지. 됐니? 그러니까 수에 관한 정보를 알 거야. 잠깐만. 예를 들어. 자, 규빈이가 부자래. 오케이? 철현이도 부자래. 자, 뭘 물을까요? 야, 너 대충 얼마 있어? 너 대충 얼마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략 얘는 뭐 100억대 자산가래. 그럼 아, 얘는 몇 백억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죠. 철현이는 1000억대 자산가래. 아, 얘는 몇 천억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발리는 거죠. 그지 않아? 됐니? 됐어요? 자릿수만 알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죠. 됐니? 또 하나는 최고 자릿수도 알고 싶어요. 됐니? 왜? 왜? 어? 아이, 빨리 하자. 집중해. 자, 똑같을 때. 규빈이도 몇백억대 자산가고요. 되니? 철현이도 몇백억대 자산가였대. 자, 그럼 둘이 까겠죠. 야, 몇백억대인데? 라고 묻겠죠. 규빈이가 한 400억대 된대. 철현이가 한 200억대 된대. 졌죠. 그럼 그 밑에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무조건 이긴 거 아니야? 되니? 됐니? 자, 어떤 수의 자릿수, 최고 자릿수를 먼저 알고 싶다는 거야. 됐니? 이 상용로그라는 게, 로그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썼냐면요. 옛날에, 로그라는 걸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천문학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내가, 프랑스 천문학자야.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지구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를, 그 당시,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했더니 몇 킬로였대. 됐어? 됐니? 근데 이제 영국의 천문학자는 내가 그래서 영국의 천문학자한테 보냈어.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다. 돼? 편지를 썼겠죠. 그치. 그땐 전화나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중세시대부터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가 측정한 이거는 이거지만, 이 거리지만, 내가 측정한 결과는 이 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나 멀잖아. 공이 존나 길거 아니야. 그잖아. 편지가 그 거리를, 단위를 재는데 다 쓰인다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 옛날에는 뭐 종이나 이런 것도 귀했죠. 그걸 줄이고자 함이었어. 대신 그래서 로그를 쓰기 시작했던 거야. 되니? 네. 그왜 단위를 더 많이 쓰면 안 하고 그 숫자를 그렇게 쓴 거예요? 미터, 킬로미터, 뭐 이렇게를 킬로미터 그 다음 거를 이제 생각 못한 거죠, 뭐. 그러니까 하려면 하겠는데 못했겠죠, 뭐. 그게 천씩 커지잖아. 킬로미터가 그러니까 그 다음이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그 단위들을 킬로다, 메가다, 뭐 이게 아마 내가 잘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뭐 신화들에서 나왔을 거예요. 의상 신이 좋네요. 그러니까 신화들 안에서 나온 그 단어들로 이제 이게 만들어낸 단어들일 거야.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었나 보죠. 그리고 이제 현타가 왔겠죠. 이딴 식으로 계속 단위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단위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더 멍청한 일일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
단위를 그냥 좀 더,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그몇개안 되는 단위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로그라는 게 있을 텐데. 그치? 그렇지 않을까? 될까? 자,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수에 관한 정보를 판단하고 싶대. 되니? 자릿수, 최고 자릿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 보니, 우리한테 그냥 대충 어느 적당한 정도의 수준의 수를 주는 게 아니라, 매우 큰 수를 물어보겠다. 그치? 말도 안 되는 수들을 주고, 그 수가 몇 자릿수야? 최고 자릿수는 뭔데? 를 물어볼 거야. 오케이? 혹은 아주 매우 작은 수. 오케이? 될까?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진 수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궁금해 할 건데, 이거는 로그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구합니다. 1의 자릿수는. 오케이? 자, 일단 볼게요. 다. 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는요, 무조건 a 곱하기 10의 n승꼴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돼? 됐니? 자, 그럼 이제 물어야죠. a는 뭐고 n은 뭔지. 돼? n은 정수예요. 그리고 A는 1보다 커 놓고 10보다 작은 수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360, 3670을요. 3.67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아니, 0.0228이라는 수를요. 2.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아니, 여기는 항상 뭐? 1보다는 커 놨고 10보다는 작은 수. 될까요? 그리고 근데 사실 보이시죠? 3담, 6담, 7. 연속되는 0을 제외한 숫자들, 0이 아닌 숫자들의 배열이, 그렇죠? 유지가 된다는 거 보이시죠? 수의 배열이 됐습니까? 자, 저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됐니?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기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 로그를 씌울 거야. 위치 10자리. 되니? 그럼 로그 n 될까? 위치 10인 걸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은 n 플러스 로그 a 될까? 돼? 됐죠? 자, n은 뭐고? 정수고. 로그 a는 0보다는 크거나 크고 1보다는 작죠. 자, n은 정수고 로그 a가 0과 1 사이의 수래. 네가 정수 부분이구나, 그죠? 네가 소수 부분이구나. 되니? 자, 정수 부분을 알면요, 얘는 자릿수에 관한 정보를 나한테 줄 거래. 돼? 소수 부분을 알면요, 수의 배열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최고 자릿수의 정보도 알수 있대요. 되니? A는 소수 부분은 수의 배열과 관련된 놈이고요. 정수 부분, N은 자릿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정리 들어갈게요. 첫 번째, N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N이 음이 아닌 정수예요. N이. 그러면 나한테 뭘 묻냐면 라지 N은 몇 자릿수인가를 물어요. 돼? 그때의 대답은 N 플러스 1 자릿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까 3670이었죠? 3.67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썼죠? 오케이. 3에다가 1 더한 4 자릿수 맞죠? 그죠? 맞습니까? 오케이. 한번 더. N이 만약에
음의 정수였다면 나한테 뭘 묻냐면, 자, 아까 0.0228을 2.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됐니? 0.02, 0228이면 뭘 묻냐면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등장하니라고 묻는 거. 됐어? 자, 몇 번째죠? 두 번째네요, 그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그죠? 네. 마이너스 2에 절대값이 쉬우면 돼요. 몇 번째라고 묻는다면 절대값 n번째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될까요? 되십니까? 됐어? 자, 그 다음 로그 a를 갖고 물을 거예요. a 또는 로그 a를 갖고 얘는 뭐와 관련된다고? 수의 배열과 관련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 자릿수를 물을 거야. 되니? 그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사이 값을 찾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우리한테. 이제. 예를 들어, 2의 50승의 되니? 자릿수와 최고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물어요.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 정보만 딱 줘요. 단, 로그인은 0.3010이라고 줍니다. 될까요?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오케이? 아니면 상응 로그 표가 있어서 그 표를 줄 거예요. 그 표를 주고 그표 안에서 찾도록 할 겁니다, 우리한테. 되니? 됐어요? 자, 갑시다. 수에 관한 정보를 구할 거야, 그죠? 되니? 근데 2에 50승이잖아. 저걸 진짜 2를 50번 제곱하다간 미치겠다, 그지? 맞니? 진짜 제곱해서 내가 자릿수를 구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되니? 그러려면, 진짜 구하지 않고 하려면, 수를 일단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잖아. 맞지? 맞니? 그러면 2의 50승은 a 곱하기 10의 n승꼴로 쓰자고. 되니? n이 뭔지 모르죠. a가 뭔지 모르죠. 그걸 구할 거라고 이제. 알겠니? n은 정수고 a는 어떤 수? 1보다 커 낮고 10보다 작은 수. 오케이? 자, 그리고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야. 그러면 얘 로그 씌우면 50 로그이 돼요? 됐니? 앞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은 n 플러스 로그 a 돼요? 그럼 로그 2에 50배를 했어. 로그 2가 0.3010이라며. 50 로그 2는 몇이야? 15.05네, 그지? 돼? 맞습니까? 그럼 네가 15였다는 얘기죠. 네가 15.05였다는 건 정수 부분이 15였다는 얘기잖아. 소수 부분이 0.05였다는 얘기잖아. 돼? 그러니까 n이 15였으니까 몇 자리? 16자리. 아까 정수 부분에 1 더하라면, 음이 아닌 정수라면 자릿수를 물을 거고. 맞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최고 자릿수 잡는 거잘 봐. 로그 a는 되니? 0.05라며. 됐어요? 로그 1이 몇이야? 0이죠. 로그 2가 몇이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0.3010이라고 그랬죠. 자, 0과 0.3010 사이에 있잖아. a는 1. 몇몇 몇몇에 해당하는 수겠다, 그죠? 나한테 묻는 건 제일 앞자리 수라며. 오케이. 최고 자리 수는 이렇게 찾는 거. 사이값 찾기라고 하는 게 이거야. 내가 가진 그 로그 A 값을, 오케이? 로그 A 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를 찾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최고 자릿수가 몇이라고? 1이라고. 되겠니?
자, 마지막. 1의 자릿수는요. 다른 방법을 구해요. 반복되는 규칙을 통해서 구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2의 1승의 1의 자릿수는 2 맞죠? 2의 제곱의 1의 자릿수는 4 맞나요? 2의 3승의 1의 자릿수는 8. 2의 4승의 1의 자릿수는 6 됐죠? 2의 5승은 다시 몇 대? 2. 그 다음 다시 몇? 4. 2, 4, 8, 6이 반복된다, 그죠? 그러면 50승을 했잖아. 4번마다 반복된다며. 나머지가 2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수인 4. 그죠? 1의 자릿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나? 봐.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로 한번 가보죠. 이걸로 한번 가보죠. 자, 5분의 1의 구승은 소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의 함수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얘가 0과 1 사이의 수라는 건 동의하시죠? 맞니? 그래서 소수니까 0. 몇몇몇 몇이 될 거니까. 그지? 그게 소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의 함수가 나타나는가? 를 보겠다는 건 마찬가지야. 5분의 1의 구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게다가 뭐까지 해버리면 소수로 바꾸는 것까지 해버리면 매우 불편하겠다,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봐. 5분의 1의 구승은 a 곱하기 10의 n승일 거야, 그죠? a와 n 찾을 겁니다. 오케이? a, n 조건 알죠? 굳이 안 쓸게요. 양변 로그 씌우면 마이너스 9 로그 5 돼요? 은 n 플러스 로그 a 될까? 되니? 자, 잠깐만. 문제에서 로그 5는 없는데요? 대신 로그 2가 있네요. 로그 2와 로그 5는 짝이죠. 왜? 로그 2 더하기 로그 5가 몇이니까? 로그 10? 그래서 1이니까. 그럼 로그 2를 알면 로그 5도 주는 거죠. 얘가 0.3010이라면 1에서 0.3010 빼면 되겠네요. 0.6990입니다. 되니? 그럼 거기에다 마이너스 9를 곱하면 되잖아. 6990 곱하기 9를 하면 0, 1, 8, 9, 8, 54, 6, 2, 마이너스 6.2910 됐나요? 되니? 자, 그럼 n은 몇이야?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서 틀리는 거라고. 이걸 봐, 얘들아. 이게 포인트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2910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거든. 우리가 나머지 정리, 고1 때 나머지 나눗셈을 할때 몫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의 조건이 있었죠. 됐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할 땐 보수 부분에 항상 조건이 있는 거야. 소수 부분을 항상 0과 1 사이의 수로 맞춰놔야 돼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7 플러스 0. 뭐냐? 710이냐? 7090이냐? 그죠?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n이었고 얘가 로그 a였단 거지. 되니? 이해 가십니까? 되니? 자, 그러면 얘가 n이었으니 몇 번째 자리? 일곱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0이, 자, 처음으로 0의 함수가 나와요. 그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뭐였는지도 혹시 알수 있을까? 이게 로그 a가 0.6990이죠. 아, 0.7090이죠. 근데 로그 5가 몇이었습니까? 0.6990 아니야? 로그 5가? 되니?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까지 나왔다면 로그 3이 0.4771이야라까지 나왔으면 끝난 거죠. 왜냐면 로그 6은 그래서 0.7781이거든.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5. 얼마, 얼마, 얼마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그 숫자가 뭐였다? 5였다. 라고까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되니?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자, 안 어렵나? 괜찮나? 이 정도는 괜찮나? 자, 그래서 좀 표현을 낯설게 줍니다. 이렇게 줘요. 근데 아까 네. 그 로그 3을 주는 거랑 네. 로그 로그 6을 굳이 안 주죠. 왜? 로그 2와 로그 3으로 로그 6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지? 될까요? 봐. 이렇게, 자. 표현을 좀 낯설게 줄 겁니다. 되니? 자릿수를 그냥 안줄 거예요. 첫 번째. 가우스 로그 n이라고 줄 거야. 이게 곧 뭐니까? n을 의미해요. 맞니? 네. 됐어요? 됐어요? 한번 더. 그러면 로그 n 빼기 가우스 로그 n은 소수 부분, 로그 a를 의미하겠네요. 그죠? 되십니까? 그리고 가우스 a가 뭘 의미해? 이게 최고 자릿수를 의미해요. 그죠? 되십니까? 그치. 자, 그냥 안 묻고 가우스를 이용해서 물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더 귀찮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 가우스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까지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되십니까? 여기까지요.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으면 안 돼.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걸할 거야. 오케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좀 잘하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빠른 애들이 내가 볼땐 약간 좀 제이들이야. 제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규칙을 줘. 그 규칙을 잘 따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규칙이 딱 단단히 박혀 있는 놈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 규칙은 하나야. 소수 부분은 0보다 커 놨고 1보다 작아야 돼. 됐니? 그걸 안 건드릴 거야. 알겠니? 됐어? 자, 두 번째. 대답해. 오케이. 자, 로그 x와 되니? 로그 x의 k승의 관계를 볼게요. 되니? 첫 번째. 로그 x와 로그 x분의 1, 즉 x의 k가 몇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치? 의 관계부터 볼게요. 됐나? 네. 잘 봐. 로그 x가 몰라요. n 플러스 알파였다고 합시다. n은 정수고 알파는 0보다 커 놨고 1보다 작은 수야. 돼? 자, 가보자. 아, 상용 로그를 풀땐더 수직선을 잘 이용하는 놈들이 잘합니다. 봐. 자, 밑에는 X야. 되니? 네. 위에는 로그 X를 쓸 거야. 1이야. 그러면 로그는 0이야, 그죠? 될까요? 자, 뭐 10이면 1이었겠죠? 쭉 와서 얘가 n이었으면 10의 n승일 때 여기가 n이었을 거고, 맞니? 10의 n 플러스 1일 때 여기가 n 플러스 1이었을 거야, 그죠? 맞니?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 n이었다는 건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놈이었을 거야, 그죠? 여기 어딘가에 누가 있어? 로그 x가 있어, 그죠? 돼요? 자, 그러면 로그 x분의 1은 사실 뭐야? 마이너스 로그 x야, 그죠? 마이너스 붙인 거야. 뒤집어야죠. 위에서 뒤집죠. 되니?
여기 마이너스 n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 자, 얘는 뒤집어지면 1로 오겠네요, 그죠? 요 새끼는 뒤집어지면 이렇게 뚫리겠네요, 그죠? 돼?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죠? 뭐가? 로그 x분의 1이 됐습니까? 되십니까? 자, 로그 x분의 1을 어떻게 쓸수 있죠? 일단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잖아. 되니?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소수 부분은? 1 마이너스 알파. 맞아요? 아니면 모르죠. 봐. 나눠야 돼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눌 거야, 항상. 오케이? 자, 알파가 0이 아니면, 여기 있었, 뭐 이쯤에 있었으면, 되니? 요만큼이 알파잖아. 되니?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왼쪽에서 세야 된다고, 항상. 왼쪽에 있는 놈이 정수 부분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소수 부분은 요만큼을 와야 되는 거죠. 저게 한 칸, 1이잖아. 1에서 알파만큼 뺐으니까 1 마이너스 알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알파가 몇 하면? 0이라면. 마이너스 n이 0이죠. 그죠? 이, 딱, 요 점이었으면 바뀐다는 거죠. 될까요? 자, 그리고 잘 기억해. 이때, 소수 부분 알파 맞죠? 소수 부분 1 마이너스 알파 맞죠? 두개더 하면 1이네. 하지만 알파가 0이었으면 더하면 0이네요. 소수 부분의 합을. 맞죠? 되십니까? 됐어? 자, 두 번째. 로그 x와 그러니까 얘를 든 겁니다. 로그 x의 3승의 관계. 얘를 든 겁니다. 오케이? 돼. 네. 이번에도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였다고 합시다. n은 정수, 알파는 0과 1 사이의 수. 오케이? 가볼게. 로그 x. 자, n과 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어. 요 어딘가에, 누가 있었대? 로그 X가 있었대. 되니? 되십니까? 자, 근데 얘를, 뭐 했대? 3배하라며. 되니? 3배하면. 하면. 돼요? 3배하면. 3n 플러스 3. 될까요? 자, 요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그죠? 요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로그 x3승에. 은 3n 플러스 3알파니까.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 맞아요? 아니죠. 왜? 네? 예. 네. 그치. 문제는,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가 요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썼으면, 정수 부분이 3n이고, 그죠? 소수 부분이 그냥 3알파라고 써도 되나? 돼? 되니? 자, 근데, 여기 썼으면, 정수 부분은 뭐가 됐고? 3n 플러스 1이 됐고, 소수 부분은? 그렇지, 3알파 마이너스 1. 왜? 이만큼이 3알파였거든. 그럼 요만큼 한 칸을 떼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마지막. 여기 썼으면 3N 플러스 2고 3알파 마이너스 2였던 거죠. 될까요? 자, 어느 상황이죠? 그건 어디서 나뉘었냐면 여기서 나뉘었던 거죠. 알파가 0과 3분의 1 사이면, 그죠? 아직 1을 안 넘는다는 거죠, 3알파가. 3알파가 1을 넘냐, 안 넘냐죠. 기준은. 될까요? 알파가 3분의 1보다 커 놓고 3분의 2보다 작으면, 그죠? 될까요? 알파가 3분의 2와 1 사이면 맨 마지막 거라는 거지. 이번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소수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될까요? 되십니까? 돼? 되니? 자, 세 번째. 얘를 들게요. 로그 x와 이번엔 로그 루트 x의 관계를 볼게요. 그러니까 k가 이번엔 2분의 1승이었어. 되니? 될까요? 로그 x가 또 n 플러스 알파였다고 해보죠. 은우 잘 따라오고 있나? 뭐라고? 자, x고 로그 x야. 자, n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요 사이에 어딘가에 로그 x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니 그럼 얘는 2분의 1 로그 x잖아. 맞니? 그러면 이제 뭐가 돼? 2분의 n과 2분의 n 플러스 1 사이로 이쪽으로 오게 되죠. 됐나요? 됐습니까? 됐죠? 자, 문제는 뭘까요, 이번엔? 그치. 그치. 얘가 정수일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얘가 그 왼쪽에 있는 정수로서의 역할을 하냐, 못하냐. 될까요? 오케이. any. 짝수일 때는 돼요. 그죠? any 짝수일 때는 정수 부분이 뭐가 돼? 2분의 n이야, 그죠? 홀수 부분은, 아니, 자, 그리고 소수 부분은 그러면 2분의 알파면 되겠다, 그죠? 얘가 2분의 n 더한 2분의 알파는 맞는데, 그치? 그대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쓸 수가 있냐는 거죠. 맞니? 근데 n이 뭐면? 홀수면? 얘가 정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정수 부분은 어디야? 그치, 2분의 n-1인 거죠. 내 왼쪽에 있는 놈이죠. 그죠? 얘가 정수가 될거 아니야. 되니? 홀수에서 1 빼면 짝수니까 그거에 반한 게 그게 정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수 부분은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지 않냐는 거죠. 2분의 1, 2분의 알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예. 되십니까? 될까요? 됐죠? 생각보다 잘 따라오는데? 자, 결론입니다. 세 번째. 나한테 이런 걸 묻습니다. 소수 부분이 같다. 이런 정보를 줍니다. 혹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는 정보를 줘요.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되니? 봐. 첫 번째.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건 1번으로 돌아옵니다. 소수 부분은 뭐와 관련된다고? 수의 배열과 관련된다고. 수의 배열이, 자,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건 수의 배열이 같다는 거지. 됐니? 됐어요? 자,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줬어요. 문제에서.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대.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은 뭐랑 같다고? A와 B의 수의 배열이 같다고. 되니?
이해가십니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건 3670이었잖아. 얘도 3.67 곱하기 10의 3승이죠. 367000도 3.67 곱하기 10의 5승이네. 그죠? 얘는 367, 367은 똑같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0.000367도 3.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될까요? 수의 배열이 똑같았다는 거죠. 되나요? 그 말은 A가 A 곱하기 10의 정수승 꼴이면, 아니 B도 요 앞에 A가 똑같았다는 얘기다. 10의 정수승 꼴이라는 거 맞죠? 나누면 죽죠. B분의 A가 10의 정수승의 꼴이라는 거죠. 되니? 나누면 뭐라고? 10의 정수승 꼴이. 되니? 같은 말? 로그 A 빼기 로그 B가 정수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로 풀 거야. 알겠니? 돼? 자, 두 번째.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아까 이 표현, 이 말을 쓴것 같은데? 언제? 소수분의 합이 1이네요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알파? 1-알파. 그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네요. 그죠? 단, 알파가 뭐가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됐어? 됐니? 자. 그러니까 로그 x와 로그 x분의 1은 소수 부분이 합이 몇이라고? 1이야. 그지? 돼? 됐니? 자, 그 말은 이렇게 놓을게.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었다는 건, 원래 로그 a와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놈은 누구야? 로그 a분의 1이야, 그지? 맞니? 이 말을 바꿔 뭐라고? 로그 b와 로그 a분의 1이 소수 부분이 같다란 말이죠. 그죠?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b가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거, 다시 수의 배열이 같다. 그러니 b가 a 곱하기 10의 정수승 꼴이었다면 a분의 1도 a 곱하기 10의 정수승 꼴이었던 거죠. 나누자는 거죠. 그럼 나누는 게 지금 범분순하니까 뭐가 돼? 곱하는 게 되겠지. 는 죽어서 10의 정수승 꼴이라는 거죠. 되니? 오케이. 곱하면 10의 정수승 꼴이 되어. 근데 단 소수 부분이 몇이면 안 돼? 0이면 안 돼. 아까 소수 부분이 0이었으면 그건 안 됐잖아. 그치? 소수 부분이 0이었다는 게뭘 의미하냐면, 원래 수가 10의 정수승 꼴이었다는 거야. 10의 정수승 꼴이면 소수 부분은 0이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A가 10의 정수승 꼴이었다는 거야. B가 10의 정수승 꼴이었다는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야. 알겠니? 그 경우를 제외하자는 거야. 될까요? 되십니까? 자, 같은 말. 곱하면 10의 정수.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그냥 뭐? 정수였다는 얘기죠. 되십니까? 오케이? 자, 개념 끝입니다. 왜냐면 저거 활용은 먼저 풀어보고 안 되면 내가 봐줄 거야. 알겠지? 활용,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너희가 먼저 해보라고. 이거는 독해력이잖아. 문해력이잖아. 게다가 요즘 너희 국어학원도 다니고 있잖아. 그잖아. 그건 나의 일이 아니라 그분들의
1인 것 같아. 제일이죠. 그지? 자, 볼게요. 한 문제만 풀어볼 겁니다. 네, 아니, 개념이 끝난 거지. 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헤이! 헤이, 봐봐. 봐. 자,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죠.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그죠? 정수 부분이 몇이래? 3이래요. 됐니? 그러니까 X는 10의 3승보단 커 놓고 10의 4승보단 작다라고도 바꿔도 되겠네. 뭐 로그 X가 3보다 커 놓고 4보다 작다라고 쓰듯이. 자, 얘는 X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과 뭐가?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다. 잠깐만, 소수 부분이 같으면 우리 뭐 하자고 그랬죠? 나누면 10의 정수승. X제곱과 X분의 1을 나누면 X의 3승이 되지. 그게 10의 정수승 꼴이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X가 10의 3승부터 10의 4승까지였지. 10의 9승부터 10의 12승까지 돼요? 맞습니까? 돼? 자, 이 사이에 10의 정수승이 되는 건 10의 9승, 10의 10승, 10의 11승까지 되는 거 아니야? X는 그러면 10의 3승, 10의 3분의 10승, 10의 3분의 11승 될까요? 실수 X를 모두 곱한 값. 10의 10승 되네요. 그렇죠? 로그 N은 그래서 10 답이겠네요. 로그 10의 10승이니까. 되나?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 빨리 풀어봅니다. 알겠죠? 문제 좀.